저희 외신 기자 클럽에 굉장히 중요한 분을 모셨고요.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다시피 오늘 브리핑을 위해서 문재인 전 대표님이시죠. 18대 국회,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하셨던 문 대표님 모셨습니다. 굿 afternoon, everyone. Today we have 문재인, the former representative of 민주 파리. 제가 소개를 안 해드려도 잘 아실 거로 믿고요. 이제 본격적인 간담회를 시작하기 전에 간단한 인사말을 먼저 듣고, 그 다음에, 내신에서 오신 사진 기자분들은 좀 자리를 비워주시면 저희 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Welcome and thank you for coming here for press conference, Moon Jae-in. And first, let's listen to greetings from him before the main session. 외신 기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외신 기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정황지 대한민국을 취재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혁명 중입니다. 내내로운 시민혁명입니다. 촛불혁명이라고 이름 붙여도 좋을 것입니다. 그 역사의 현장을 취재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기자 인상에서 대단히 보람이 있는 추억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촛불혁명은 전 세계에서 가장 평화롭고 가장 질서 있는 시민혁명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창의적이고 가장 품격 있는 새로운 혁명입니다. 장장 50일이 넘는 시간 동안 연인은 천만 명이 참가한 세계 역사상 최대 규모 집회에서 단 한 건의 폭력도 단 한 사람을 체포자도 없었습니다. 어른과 아이들이 함께하는 축제처럼 아름다운 집회였습니다. 역사상 모든 혁명은 새로운 세상을 염원하는 높은 이상에도 불구하고 폭력과 희생이 따랐습니다. 하지만 이 대포도 있죠. 하지만 대한민국의 촛불혁명은 평화와 질서와 품격을 지키고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폭력보다 평화의 힘이 세상을 더 크게 바꿀 수 있다는 진리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민들이 든 촛불은 한국의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켜낸 것은 물론 전쟁과 갈등으로 점철된 지구촌의 평화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촛불혁명은 전 세계 시민들에게 평화혁명의 교과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국은 가장 짧은 기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함께 이룬 나라입니다. 또한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바꿔온 민족입니다. 우리 국민의 저력은 촛불혁명을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출발점으로 삼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안보와 경제는 민주주의와 함께 발전하는 것입니다. 촛불혁명이 만들어낼 더 나은 민주주의가
더 튼튼한 안보와 경제를 만들 것입니다. 혹시라도 북한이 지금의 상황을 오판하여 무모한 도발을 해온다면 우리 국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부터 앞장설 것입니다. 그러니 세계는 오히려 지금이 한국에 투자할 때입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지금이 대한민국에 베팅할 때라고 쓰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촛불혁명에서 만난 대한민국 국민들 어땠습니까? 자랑스럽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은 부끄러워도 국민은 위대했습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그 역사의 현장을 생생하게 기록해 주십시오. 전 세계 친구들에게 전해 주십시오. 아마도 여러분들은 평화가 승리하는 대역사의 기록자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Westerners, please refer to the text of speech already handed out and written in English. 그러면 이제 Q&A 그 질문하고 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은 들어서 질문을 하시고요. 그 전에 앞서서 지금 문재인 전 대표님 쪽에서 질문을 그 촛불혁명과 신한국이죠. 이거냐? 네, 그거에 좀 초점을 맞춰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For your reference, I wanna let you know that Moon requested the questions are focused on the candlelight revolution and New Korea. 질문이 있으신 분 다시 한번 손 주세요. Please raise your hand. Please raise your hand if you have a question. 예.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중국 신한통신의 이승민입니다. 쓰시죠. 다른 분들 들으시게. 안 나옵니다. 괜찮습니다. 예,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촛불혁명에 대해서 얘기해달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제 아무래도 유력 대선 주자시니까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거는 사실 촛불혁명 때 뭐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제 좀 오랫동안 뭐 오르지긴 했지만 지지율이 좀 낮춰져 있고 이제 제가 가장 이제 뭐 다시 기회가 안 올 테니까 여쭤보고 싶은 거는 오랫동안 이제 친노무현 아니면 비노무현 반노무현 이런 프레임 속에서 공격을 많이 받으셨어요. 근데 이제 사실 그거를 극복하는 모습을 잘 뭐 개인적으로 발견을 하지 못했는데요. 이게 선거 국면이 오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은데 이 꼭 친노무현이라는 게 나쁜 의미는 아닌 것 같거든요. 한 사회에서. 근데 이제 그런 프레임을 극복을 어떻게 하실 건지 그리고 뭐 노무현 전 대통령과 오랫동안 지내셨으니까 거기 뭐 이제 인상적인 그분에 대한 말씀이라든가 아니면 그분의 정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까요? Hello, I'm from Xinhua Tongxin of China. And since you're one of the front runners among the presidential hopefuls, we also have to note that Mayor Lee Jae-myung has experienced surge in his popularity in recent polls. And for a long time, you have been, there has been a talk about whether you are pro-Nomuhan or anti-Nomuhan. And I think you have been attacked numerous times because of this framework. So how do you plan to overcome this framework? And since you have spent many years with President Nomuhan, could you share some stories that you have personally had with him and what you think of his philosophies? 예, 그, 뭐, 친노, 비노, 이런 이야기들은 그냥 저를 가두는 프레임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그 문제에 관심이 없습니다.
참여정부는 많은 성과를 거두었고 또 그러나 한편으로 많은 한계도 있었습니다. 실패한 점도 있었습니다. 그때 잘했던 점들은 우리가 개선 발전시켜 나가고 또 한계가 있었거나 실패했던 점들은 우리가 극복해 나가는 것이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The framework of whether I'm pro-Nomuyan or not is one of the traps that have bothered me for a long time. But the Korean people are not interested on whether I am pro-Nomuyan or not.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of President No has achieved a lot of success and it has also made some failures. So as for his success, we'll continue to inherit and strengthen his success and also find a way to overcome his previous failures. 저를 친노라는 프레임으로 가두려는 그 반대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는 국민들로부터 가장 높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갈수록 또 그 지지가 높아지고 있어서 국민들께 감사드립니다. In spite of my opponent's attempt to trap me with this framework of whether I'm pro-Nomuyan or not, I have managed to receive the highest approval rating from the Korean people, and my approval rating continues to go up. So I have to express my gratitude to the people of Korea for supporting me. 그러나 그보다 더 기쁜 일은 우리 당의,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지지가 크게 오르고 있고, 또 우리 당 대선 주자 모두의 그 지지의 합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의 그 간절한 마음들이 그렇게 모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But what is more noteworthy is that the approval rate for the Minju Party is growing very rapidly. And if you look at the total approval rate for all the potential candidates from the Minju Party, it is higher than ever. So this all expresses the strong desire for the Korean people for the power transition this time. 그 국민들의 염원을 받들어서 반드시 정권 교체 이루어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I commit myself to do my best to achieve the yearnings, deep-rooted yearnings and desires of the Korean people for power change. 네, 감사합니다. 사진 기자분들 좀 혹시 나가주셔도 되나요? 저 다음에 예 앞에서 볼게요. I'm from Phoenix TV of Hong Kong, and I have a question about deployment of THAAD missiles on the Korean Peninsula. What's your basic position about the deployment of THAAD missiles in Korea? And after the impeachment, what kind of change do you think there will be in decisions related to THAAD missile? And do you think Acting President Hwang is likely to make any decisions about this plan? And if you think there is a need for change, what kind of change do you think is most desirable? 예, 민감한 질문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사드 배치 문제는 앞으로 진행을 다음 정부로 미루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Well, that is a very sensitive question indeed, but to share the conclusion, first, I believe that any decisions related to THAAD deployment is better be postponed or deferred to the next administration. 사드 배치는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라는 측면에서 덕과 실이 교차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Well, that deployment certainly has its own shares of pros and cons when it comes to the security of Republic of Korea. 그래서 사드를 들여올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점에 대해서 충분한 공론화의 과정이 국내적으로 필요했고 또 대외적으로는 사드 배치에 대해서 걱정하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 좀 더 외교적으로 설득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So for that deployment, I think it is necessary to have sufficient discussions in the domestic front about that deployment, and also we need to do some consensus building in the domestic front. And also for diplomatic affairs, we have to find a way to diplomatically persuade the concerns of China and Russia, who are worried about deployment of that in Korea. 그런데 그 박근혜 정부는 그런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시종일관 미국으로부터 제의도 없었고 협의도 없었고 결정된 바도 없다라는 삼로로 일관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졸속으로 사드 배치를 결정했습니다. But as far as we are concerned, President Park made no such efforts to discuss this issue with the stakeholders. There has been no discussion so whatsoever, no hearing of the public opinion regarding that deployment, and all of a sudden she has come out with this decision to deploy that missiles in Korea.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이 되고 그 직무가 정지되고 총리가 권한을 대행하는 이 상황에서 사드 배치를 계속 강행해 나가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So as the impeachment motion has been passed by the assembly and his her presidential rights have been suspended and under such circumstances I don't think it's appropriate for her to continue to push for deployment of that. 차기 정부에서 충분한 공론화와 외교적인 그런 노력들을 더 이렇게 하면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So a reasonable decision has to be made by the next administration after thorough discussions and consensus buildings in this matter. 저분이 마이크까지 왔다. Thank you, Mr. Moon, for your remarks. I know you wanted to talk about candlelight protests only, but perhaps you could ask a question on behalf of some people who were there. Can you clearly say yes or no if you will stand for election as president in the next election? 문재인 대표님, 촛불혁명에 대해서 질문을 해달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래도 제가 반드시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다음 대선에 대선 주자로 참여하실 의사가 있으신지 yes or no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대선에 참여할 수 있다면 저로서는 큰 영광이겠습니다. It would be my great pleasure if I can participate in the next presidential election as a presidential candidate. 또. 여기 앞에 다시. 예, 오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교도소 나왔다 기자님 합니다. 제가 질문 제안 받지 않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기 대통령 보시면 대북한 정책 그리고 국제 문제 어떻게 접근하실 건지 특히 그 14선언 복원하실 건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실 건지 그리고 이게 국제 문제 목표가 그 핵폐기라는 부분 그 목표 자체를 수정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없으신지 그리고 또 한국 국내에서 지금 적금 나오고 있는 핵무장론에 대한 동영상 입장 말씀을 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I'm from Kyoto Tongshin of Japan. And if you were elected as the president, what would be your North Korean policies and what is your stance against the North Korean nuclear arms? Do you think it is better for us to review and change our initial goal of dismantling any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And do you think this kind of goal should be revised? And what would be your stance about against some rumors or some opinions among the South Korean government officials that South Korea needs also arm itself with the nuclear weapons?
예,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걸쳐서 대북 정책은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Well, I have to make it clear that the North Korean policies of 이명박 administration and 박근혜 administration have been a total failure. 남북 관계는 사상 최악으로 파탄 났고 북한의 핵은 갈수록 고도화 되어 갔는데 예, 그래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북한 핵을 제어하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The inter-Korean relationship is at the worst point ever, and North Korea has continuously developed more advanced nuclear weapons, but former President Lee Myung-bak and Park Geun-hye were not able to control this nuclear armament of North Korea at all. 우리로서는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화, 한반도의 비핵화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목표입니다. Total disarmament of North Korea and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re the goals that we can never give up. 대한민국의 생존과 결부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It's an issue that is closely related to the survival of Republic of Korea. 그런데 북한 핵의 폐기를 위해서라도 이런 압박과 제재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But in order to dismantle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it has been proven that oppression and coercion are not the most effective measures.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실험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강도 높은 제재가 필요합니다. The international community must come up with stern measures to prevent any further nuclear weapons and missile launch tests of North Korea. 그러나 그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의 목표는 북한 핵의 폐기를 위한 대화 테이블을 마련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But I believe that the purpose of such stern measures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to bring North Korea to the table for dialogue and start open discussion with North Korea. 말하자면 제재와 압박과 대화의 두 트랙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So we need to have two tracks of measures here. So we need to be able to apply some oppression and coercion to North Korea, but on the other hand, we should also start discussions and dialogue with North Korea. 과거 참여정부가 했던 14 정상선언 속에는 북한 핵의 폐기와 비핵화, 그 다음에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9.19 공동성명과 1.3 합의에 대한 실천 이런 내용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The participatory government's declaration on the 1.4 summit meeting between two Koreas are the culmination of all the desires that we have for nuclear decl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dismantlement of the Korean Peninsula, and it also includes our requirements based on September 19th joint declaration. 과거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7.4 공동성명, 그리고 노태우 정부 때의 남북 기본 합의서, 또 김대중 정부에서 있었던 6.15 공동선언, 그리고 참여정부의 14 정상선언, 이렇게 역대 정부가 했던 남북 간의 합의를 남북이 함께 존중하고 함께 실천해 나가는 그러기 위한 대화로 돌아가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We need to start dialogue with North Korea so that we can respect the various agreements the two Korean governments have made, such as the July 4th joint declaration made under President Park Chung-hee and the June 15th joint declaration under President Kim Dae-jung and the summit meeting declaration made by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And we need to work together with North Korea to start dialogue and put these spirits of joint declarations into action.
자, 질문은 질문 좀 간단하게 해주시면 데이비 스미스 교수님인데요. 지금 전 세계가 그 다음 달 출범될 트럼프 미국 총리가 축구로 동시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트럼프 정부의 방향이 어디로 갈지 몰라서 그러는 건데, 어쨌든 내년에 누군가가 당선이 되면 그 한국 정부를 트럼프 정부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 대표님께서 갖고 계시는 미국에 대한 시각이랄까, 아니면 그 한미 관계에 대해서 바꾸실 인식에 관심이 많은데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저희도 미국 방송이고 하니까 이 기회에 좀 어떤 인식을 갖고 계시는지, 좀 전에 말씀하신 그 사드 관련하고 또 대북 관련해서 그 연속성에 이어서 좀 I'm from ABC News, and as you're well aware, Trump administration will be inaugurated in the United States next month, and there is a lot of uncertainty about the policy directions of the Trump administration. And whoever is elected as president of South Korea next year will have to sign a deal or strike a deal with President Trump. So, Mr. Moon, what is your stance about the Korea and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relations, and what's your perception or perspectives on the South Korea and the U.S. relationship? It has not been your perception of this relationship, bilateral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have not been publicly discussed. 트럼프 당선자의 대외 정책, 특히 한미 이 관계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 미국이 그 민주당 정부와 공화당 정부가 이렇게 교대하는 것을 여러 번 겪어보았는데,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 미국의 대외 정책이나 그다음에 대한 정책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Well, it is not clear yet what kind of foreign policies President-elect Mr. Trump will resort to, but we have seen the Democratic Party and Republican Party in the United States rotate their presidency, and it has been proven that regardless of which party has the president, we have not seen major changes in their South Korea-related stance and the bilateral relationship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앞으로 들어설 트럼프 정부의 대한 정책도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합니다. So I believe that President Trump's South Korean policies would not be so different from the previous ones. 우리로서는 지금 남과 북이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그런 분단 상황에 놓여 있고, 또 북한의 핵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미 관계, 특히 한미 동맹 관계가 더더욱 공고해지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Within, based on the current circumstances, the high tension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and the North Korea having increasingly sophisticated nuclear technologies, it is very important for us to have solid and strong relationship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저는 과거 정부가 해왔던 이 한미 관계의 정책들을 그대로 개선하는 것은 물론이고, 한미 동맹을 더더욱 공고화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So I will try to inherit the positive aspects of the previous administration's policies regarding the bilateral relationship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nd also look for measures to solidify the alliance between the two countries. 네, 잠깐만요. 그 이 기자회견을 급히 마련하느라고 지금 장소 지금 기자회견을 한 게 지금 마이크 상태 이런 게 지금 좋지가 않기 때문에. 질문하실 때 그 좀 크게, 지금 마이크가 안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크게 얘기를 해주시고, 질문을 이렇게 짧게 해주시면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할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짧게 해달라는 부탁드립니다. 부회장님 질문하십시오. 여보세요?
일본 NHK 방송국입니다. 그 질문 짧게 하겠습니다. 일본하고 그 위안부 문제에 관련 합의에 대해서는 보통 그 사실은 그 단일 소신한 가결된 직후에 그 주미의 대변인이 이 합의는 무효한다,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같은 입장인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I'm from NHK and what's your stance on the agreement to be signed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regarding comfort to women and the chairman Chumie, the chairwoman Chumie of the Minju Party said that this agreement is nullified. So what's your opinion about that? 저는 그 박근혜 정부가 일본과 한 위안부 합의는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I believe that it is hard to recognize the legitimacy of the agreement regarding comfort women signed by President Park.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일본이 할 일은 법적인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사죄하는 것입니다. What Japan needs to do with regards to comfort women issues is to recognize fully its legal responsibilities and make official apologies. 돈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We don't need money. 그 한일 간의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양국의 설명이 다릅니다.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Japanese government seem to have different interpretation of the comfort women related agreement.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출연하는 그 돈 속에 말하자면 사죄와 배상의 성격이 담겨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The Korean government has said that the funding provided by the Japanese government carries the meaning of apologies and compensation. 그러나 일본 정부는 그 사실을 부정했습니다. But the Japanese government has denied such facts. 양국 간에 진정한 합의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So I believe there has been no mutual agreement between the two governments. 그래서 그 문제를 일본의 법적 책임과 사죄를 보다 분명히 하는 그런 새로운 협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I believe there is a need for another round of negotiations to clarify the legal responsibilities and apology related issues with the Japanese government. 예. 그다음에 저 뒤에 서양인 I'm Harry Fawcett from Al Jazeera English TV. Just to ask the question about North Korea nuclear weapons again in another way. At the end of October, the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in the US, James Clapper, said that it was a lost cause now to try to denuclearize the Korean Peninsula, and that essentially this is an outdated idea. Why do you still disagree with that? 알자지라에서 왔습니다.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난 10월 10일경에 미국의 그 CIA의 제임스 클래퍼 국장이 한반도 비핵화는 이제 우리가 포기해야 될 목표이다. 이제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비핵화는 달성하는 게 이제 불가능하지 않은가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문 대표님은 그래도 한반도 비핵화를 계속 추진을 해야 된다라고 그 주장을 하시는데 그런 이유는 무엇인가요? 한반도의 비핵화는 우리 남북 간의 오랜 합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민족의 생존을 위해서도 우리는 한반도에 핵무기를 줄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Denuclearization of the peninsula has been a long-standing agreement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and we cannot tolerate any single nuclear weapon on the Korean Peninsula for the very survival of our nation. 예, 그러나 지금은 이 북한의 핵이 상당히 고도화된 이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북한 핵을 한꺼번에 단숨에 완전히 폐기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But since North Korea now has highly sophisticated nuclear weapons, I think it is not realistic to try to dismantle all the nuclear weapons of North Korea at one go. 그러나 단계적인 해결은 여전히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But I still believe step-by-step resolution is feasible. 우선은 북한이 추가적인 핵실험을 하거나 또 핵능력을 더 증대시키거나 또는 핵을 확산하거나 하는 것을 일체 멈추는 말하자면 핵 동결부터 우선 1차적으로 해내고 이어서 완전한 비핵화로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2단계의 해법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So I believe two-step approach could be feasible here. In the first stage, we should focus on freezing the nuclear weapons and nuclear capability that North Korea has by preventing any further nuclear capability expansion and nuclear test on the part of North Korea. And then in the second stage, we could try to pursue complete dismantlement of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물론 북한의 그 동결은 비핵화로 가는 길이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되고 또 핵 동결 그 사실이 검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Of course, the goal of pursuing the freezing of North Korean program is to pave the way for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freezing of North Korean nuclear program must be done in a way that can be thoroughly verified. 네, 건강하세요. 지금 나오고 있는 재벌 개혁 관련해서 구체적인 안을 갖고 계신 분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I'm from Bloomberg, and do you have any specific plans about the reforms of 재벌s in Korea? 예, 지금 우리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통해서 그리고 또 지금 촛불 혁명을 통해서 재벌 개혁의 아주 호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Through 박근혜 and 최순실 gate and the rise of the candlelight revolution, I think we have a very good opportunity to bring about reforms on the part of 재벌s in Korea. 재벌도 뇌물죄의 공범으로 함께 처벌받아야 하고 이것을 계기로 정경유착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I believe that chaebols must be punished as an accomplice in this bribery crime, and we should find this opportunity to cut and sever the collusive ties between the politicians and chaebols once and for all. 나아가서 재벌의 지배 구조와 의사결정 구조를 민주화해서 이 재벌이 더 이상 불공정 경제의 원천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경제 민주화를 이룰 필요가 있습니다. And we should try to reform and democratize the governance structure and decision-making procedures of chaebols so that chaebols can no longer be the source of unfairness and inequalities in economy in Korea. So we should achieve economic democracy through these kind of efforts. 예, 많은 구체적인 방안이 있지만 이 자리에서는 그런 의지를 밝히는 것으로 이 답을 마치겠습니다. We of course have specific plans for chaebol reforms, but I believe it is more appropriate for me to reaffirm my commitment to promote chaebol reforms. 간단하게 좀 크게 좀 질문해 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저는 MBC 방송 보게 굉장히 기대했어요. 세 가지가 됐습니다. 첫째는 행정원을 만날 의지가 있으신지, 그리고 또 최근에 안전 문제 관련해서 옥시 관련해서 청구를 했는데 최순실 때문에 목숨을 놓쳐버렸는데 앞으로 그런 국민 안전과 관련해서 외국 기업에 대한 제재가 좀 더 심하게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그런 걸 다 포함해서 문 후보께서는 모든 것을 계승을 하시는 문 후보는 어떤 차별화도
대선 후보가 되실 수 있는지 좀 생각 좀 부탁드립니다. 아까 그 두 번째 질문을 한번 해주시죠. 옥시 관련해서 지난 11월 말에 선거가 있었지만 최순실 때문에 조국이 붙여버렸어요. 그 엄청난 일들이. 그래서 앞으로 이것뿐만 아니라 한국에는 안전 문제가 사실 세월호 쪽에서 안전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규제가 확실하게 이제 자리 잡지 않았는가 하는 관점에서 이런 제재가 외국 기업들한테 좀 더 Well, I'm Kim Sang-hee from MBC. I have three questions. My first question is, are you willing to meet with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And my second question is, there was supposed to be a national referendum regarding the foreign company scandal, regarding the oxy and safety issues related to the Korean public health. So do you think there will be further strengthening of regulations or sanctions against foreign corporations that might violate Korean safety or public health related regulations? And my third question is, how would, do you plan to differentiate your campaign pledges from your, from on top of the ones that you're going to inherit from your predecessors? 예, 그 저는 그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한반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와 한반도의 비핵화를 논의 테이블에 올리고 있다면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 정상선언을 비롯해서 역대 정부가 북한과 했던 합의들을 남북이 함께 공동으로 존중하고 실천하는 그 점을 논의할 수 있다면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할 용의가 있습니다. As for the first question, I indeed have the intention to meet with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if we can put on the agenda the nuclear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dismantlement of the North Korean nuclear weapon. And if we can discuss that, I will be willing to meet with him. And also, we should also find ways to put in action and inherit the spirit that have been expressed through various inter-Korean agreements that have been signed by previous administrations. 예, 그리고 지금 안전한 대한민국을 바라는 것은 지금 촛불 민심이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Well, having a safe Korea is one of the strongest desires that have been expressed by the participants of the candlelight revolution in Korea. 세월호 참사 때 대한민국 정부는 또 국가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During the tragic sinking of Sewol Ferry, the Korean government, the state, have not been functional.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서도 오랫동안 많은 피해가 있어 왔는데도 정부는 역시 아무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Regarding this incident related to the humidifier sterilizer issues, even though it has caused so much damage for such a long period of time, the Korean government did not do anything. 그 두 사건을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We need to learn stern and very serious lessons from these two incidents as we try to create new Korea. 정부, 특히 청와대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합니다.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presidential office indeed need to begin to function as the control tower that keeps the Korean people safe. 그리고 제조물 이렇게 책임에 대해서도 제조물의 안전에 대해서도 적어도 OECD 국가의 평균적인 수준 정도의 규칙이 정해져서 이게 국내 기업이든 외국 기업이든 구분 없이 똑같이 엄격하게 적용되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Regarding the safety of the manufactured goods, I believe Korea should come up with regulations that can meet at least
the average level of OECD nations, and that must be applied uniformly to all Korean and foreign companies without any differentiation. 답이 되셨습니까? 크게 한일관계 관련된 질문 드리겠는데요. 지소미아 문제에서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계속 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어떤 문제?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가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후로 일관되는 교육을 계속되는 상태예요. 근데 일본에 어떤 인식을 가지고 다시 한번 related to Korean and Japanese relations. What's your position about GSOMIA related issues? And my second question is, with the inauguration of the Park administration, there has always been high level of tension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So what's your perception of Japan and how would you like to carry out the relationship with Japanese government? 그 한일 간의 군사정보 보호협정 질문하신 거죠? 네. 지금 한일 간의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은 이명박 정부 때 많은 국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그때 포기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 박근혜 정부가 또다시 공론화의 과정 없이 조금 졸속하게 밀어붙였습니다. Well, I think you're talking about the Korea-Japanese Military Information Protection Agreement, and it has been tried by President Lee Myung-bak in his administration, but because of the strong resistance from the Korean people, he decided to give up. But President Park Geun-hye, without going through the consensus building process, suddenly brought this up once again.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일본이 군사 대국화 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특히 우리 독도에 대해서 계속 영토권을 주장하고 있는 그래서 한일 간에 영토 분쟁이 있는 이런 그 마당에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이것이 적절한 일인지 의문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Well, many Korean people have big doubts about whether it's appropriate to pursue the military information protection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when there is high level of tensions regarding the territorial rights disputes between the two countries regarding Tokto issue. And many Korean people now have strong concerns about Japanese becoming a military power. 그런 국민들의 정서와 함께 실제로 이런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통해서 서로 주고받는 정보가 무엇인지, 어떤 정보들을 주고받는 것인지, 우리가 일본에게 주는 정보는 무엇이며,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받는 정보는 무엇인지를 이렇게 살펴보고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We need to review this agreement in more details in line with the sentiment of the Korean public. We have to look what kind of specific information will be exchanged between the two countries under the Military Information Protection Agreement, what kind of information we will be providing to Japan, and in return what kind of information we will be getting from Japan. That must be reviewed and scrutinized thoroughly. 예, 그리고 일본은 우리가 오랜 역사, 그 다음에 오랜 문화를 함께 공유해온 아주 가까운 이웃입니다. Japan is a very close neighbor for us. We have shared a big part of our culture and history with Japan. 공동으로 번영하는 그런 미래를 함께 열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I think the both nations should work together to achieve a period in which the two countries can prosper together. 그리고 일본이 가지고 있는 국력, 경제력, 그리고 국제적인 위상만큼 우리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서 더 큰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Well, I believe that Japan, with its enormous economic power and high international stance, must play more active role in promoting the peace in the Northeast Asian region. 그런 점에서 이 독도 문제나 또는 위안부 문제나 또는 일본의 역사 교과서 문제나 이런 문제들에서 과거 이 식민지 지배를 통해서 이웃 나라들에게 가했던 어떤 고통에 대해서 좀 더 책임지고 반성하고 사과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And regarding the various issues such as Tokyo territorial dispute and comfort women related issues, and also the Japanese history textbook issues, I think Japanese government should try to be more apologetic as a country that have exerted pain on the neighboring nations through colonial rule. 그렇게만 된다면 한국과 일본은 훨씬 더 가까워져서 더 이렇게 든든한 유대 속에서 함께 공동 번영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인데 번번이 과거사 문제 때문에 그런 어떤 미래의 어떤 그 비전에 대해서 자꾸 발목이 잡히는 그런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So if we can achieve that, I'm very sure that Korea and Japan will be very close partners in the future and become reliable partners in building co-prosperity for the both nations. And it is truly regrettable that we are bogged down by the past history issues every time as we try to work ahead as partners in the future. Yes, could you please ask questions briefly and as shortly as possible? You mentioned that you would want to maintain a strong relationship with the U.S. and inherit the positive aspects of President Park's foreign policy. Could you talk a little bit about if you see anything that needs to be changed in relations with the U.S. and USFK, and how you might balance the possibly icier relationship between the U.S. and China? 저는 Stars and Stripes에서 왔는데요. 아까 대표님께서 한미 동맹 관계를 계속해서 이제 강화시켜 나가기 위해 노력을 하실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과거 정부의 한미 동맹 관계에 있어서 긍정적이 있다면 그 부분을 계속 가져가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현재 한미 동맹 관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변화됐으면 좋겠다라고 느끼시는 부분이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지금 갈수록 냉각되고 있는. 근데 이 문제는 어떻게 접근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한미 동맹을 공고하게 강화해 나가는 것은 한국 외교의 가장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저는 그 점을 그대로 계승하겠다는 뜻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Well, strengthening the Korea-U.S. alliance has always been the basic policy directions for the Korean diplomatic relations, and I will continue to pursue that direction. 예, 미국은 우리 분단 상황에서 대한민국에게 가장 중요한 나라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I would like to once again mention that the United States is the most important ally for Korea, as it is now divided into North and South.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라는 G2 세계의 양강대국이 서로 분쟁하고 갈등하는 것은 세계 평화를 위해서나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And the G2 nations, the two most powerful nations of the world, the United States and China, it is not desirable for them to have any conflicts in their bilateral relationship for the peace of Northeast Asia as well as the peace of the world.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 또 우리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미국과 중국이 함께 협력하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I deeply desire that North Korea, excuse me, I deeply desire the United States and China can find a way to have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for the sake of the peace and prosperity of Northeast Asia as well as the entire world. Good. Next question. Can you please speak loudly? Yes, can you please more outline what you mean with political change? Do you agree with President Park that a constitutional change should be take place? And are you willing also to push for this constitutional change? Do you think also that the presidential power here in Korea is much too big, and that is one of the weak points of the system. 지금 개헌에 대해서는 대표님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개헌을 계속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그리고 지금 대통령 권한이 대한민국에서 너무 막대하다, 이걸 좀 균형을 잡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쪽도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저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미 지난 대선 때 개헌을 공약한 바가 있습니다. Well, I believe that we eventually need to amend our constitution. An amendment of constitution was one of my campaign pledges during the previous presidential election. 지금 헌법은 87년 6월 항쟁 이후에 정치권에서 급하게 이렇게 개정한 헌법이어서 우리 시대 발전에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부족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Well, the current constitution has been amended in 1987 following the June democracy movement, and the political circles amended the constitution rather in a hurry, and since then it has failed to catch up with the changes of our society. 첫째로 기본권 이 조항이 더 이렇게 발전되어야 합니다. First, we need to strengthen the provisions related to basic rights. 두 번째로 지금 선거제도가 이게 국민 어떤 대표성이나 비례성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대표성을 제대로 살릴 수 있는 그런 선거제도의 개편이 필요하고 그것을 할 수 있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And we also need constitutional amendments to make some changes to the current election system. I believe that the current election system is not fully representative of the opinion of the Korean people, and we need to reform in a way that could be more representative of the desires of the Korean people. 그리고 세 번째로 권력 구조 면에서도 이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분권화나 삼권 분립을 강화하는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And third, for power structure, we need to find a way to control any potential abuse by the president of the presidential powers through various measures such as promoting decentralization of power. 네 번째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 중 하나인데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개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And the fourth, this is something that I feel most dear about, and we need to decentralize power among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local government. 그러나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But I believe it is not the best time to pursue constitutional amendments now. 적절한 시기와 방법이 선택되어야 합니다.
We have to choose the right timing and the right approach for constitutional amendments. 시기에 대해서는 지금의 전국이 끝나고 전국이 안정된 상황 속에서 차분하게 견인 논의될 필요가 있습니다. As for the timing, I think it would be most appropriate to discuss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issues when the current concerns and the uncertainties subside. 두 번째로는 일부 정치권에 의한 개헌이 아니라 시민들이, 국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그런 시민 참여형 개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And I think for this round of constitutional amendments, it should not be dominated by a small number of politicians. It should be engaged and led by the people of Korea. 제가 모두 말씀드렸는데 혁명에 혹시 그 촛불혁명에 관련된 질문은 없으십니까? 촛불혁명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네, 질문하세요. 그러면. 네. 구성권을. 민심이라는 게 한마디로 좀 표현하기가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도 이제 탄핵되고 나서 지난 토요일 같은 경우도 지금도 즉각 퇴진을 원하는 분들도 계시고 네, 이제 네, 국회를 좀 통과했기 때문에 이제 빨리 좀 종사화를 해야 된다는 그런 분들도 좀 계십니다. Well, I have a question about the candlelight rallies. Well, the sentiment expressed by the Korean people through the candlelight revolution is something that cannot be expressed in just one or two words. And even after the impeachment motion has been passed by the National Assembly, the many people still are asking for immediate resignation of President Park, as has been demonstrated by the rallies on last Saturday. But some people want to put this behind us and normalize the situation as soon as possible. So, Mr. Moon, what's your opinion about the how do you think President Park should react from now on, and what's your understanding of the sentiment of the Korean people expressed through the candlelight rallies? 일반적인 예상을 뛰어넘는 압도적인 그 국회에서의 탄핵 가결은 결국 촛불 민심에 의한 것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Well, this impeachment motion has been passed with overwhelming support at the National Assembly, and this has been made possible by the strong mandate the Korean people have given through their participation in the candlelight protests. 그리고 촛불 민심은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지 말고 즉각 퇴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And the Korean people are definitely asking for immediate resignation of President Park before the final verdict is made by the Constitutional Court. 저는 그 박근혜 대통령이 이 잘못한 일에 대해서 깨끗하게 사과하고 책임질 일을 책임지는 그런 자세를 취하는 것이 지도자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Well, I believe that President Park, as the leader of this country, must fully apologize and take responsibility for all the wrongdoing she has done as the president. 국민들에 의해서 선출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국민들로부터 선출받지 않은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이런 국정의 공백 상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저는 촛불 민심을 박근혜 대통령이 받드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해야 될 일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Now, the presidential powers of the president who has been elected by the people have been suspended. And prime minister who has not been elected by the people of Korea is now serving as the acting president. And in order to minimize this damage caused by the vacuum in the leadership of Korea, it is only appropriate for President Park to fully apologize for what she has to the Korean people and to the country, and fully understand the sentiment that has been expressed by the candlelight rallies for her immediate resignation. 예, 또 촛불 약간 질문하신 분들 일단 좀 더 기다리시고 저기 스튜디오 please 뭐 I would still like to ask a question about the protests. I think that we all agree that they were remarkable by their peacefulness and in what they achieved, which was a very solid impeachment. But now that decision on President Park's fate is in the hand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I wanted to ask you if you think there is a point at which protests might become counterproductive, which is to say that the court should be making a decision purely based on the merits of the evidence that it has now, and already you've been talking about how it may be influenced by popular opinion. Indeed, that it should perhaps be influenced by popular opinion. So I'd like to know if you think that is problematic. 네, 에코노미스트지에서 왔습니다. 촛불 집회에 대해서 질문이 있는데요. 아주 놀랍게 평화적으로 진행이 되었고 또 원했던 탄핵을 이끌어내서 꽤 성공을 거둔 촛불 집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운명이 헌법재판소에 손에 맡겨져 있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촛불 집회가 어느 시점에서 보면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명백하게 객관적인 증거에 따라서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이러한 대중의 요구나 대중의 영향력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그렇게 영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 그 대표님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우선은 지금 그 촛불 집회에 대해서 제가 촛불 혁명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이유는 지금 촛불 민심이 단순히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Well, I have referred to the candlelight rallies as candlelight revolution because what people are really demanding through those demonstration would be that they're not just asking for the resignation of the president, they're asking for more.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넘어서서 정의롭지 못하고 불평등하고 불공정하고 반칙과 특권 이 넘쳐나고 부정부패로 가득 찬 이런 구체제를 혁파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건설을 요구하는 이런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What Korean people are asking for is the massive change, the fundamental change in the Korean society. They're not just asking for the resignation of President Park, but they once again want to get rid of all the injustice, inequalities, unfairness, irregularities and corruption in the Korean society. 헌법재판소에 의한 탄핵과 이 스스로 사임하는 것은 다릅니다. Well, being impeach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is definitely different from voluntary resignation by President Park. 탄핵은 국가가 책임을 묻는 것이고 사임은 스스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Well, through impeachment, the state asking the president take responsibility, but through voluntary resignation, the president is willing to take the responsibility for her wrongdoings.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책임을 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I believe President Park should voluntarily take responsibilities. 저는 헌법이
저 허공에 걸려 있는 그런 어떤 거룩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Well, I don't think constitution is something sacred that is hang somewhere up in the air.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헌법 의식이 바로 헌법입니다. What the Korean people perceives about the constitution is truly the constitution of our country.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고 또 퇴진을 요구하고 또 형사 처벌을 통해서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하고 한다면 저는 그런 의식들이 바로 대한민국의 헌법이라고 생각합니다. Well, if the majority, absolute majority of the Korean people are asking for impeachment, resignation of President Park, and for criminal punishment of the president, I think that indeed is the constitution of Korea. 헌법재판소가 그런 그 민심들을 이렇게 존중하면서 이렇게 조속한 결정을 내려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I believe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will be making immediate verdict based on the strong desire of the Korean people. You have the highest rating among the potential presidential candidates. And what's your opinion about your potential rival, Mr. Ban Ki-moon? 예, 뭐 혹시 경쟁자가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제가 뭐 평가할 처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Well, I don't think I'm in a position to make any assessment of Mr. Pan because we could potentially become rivals in the future. 요 앞에 간단하게 있으십니까? 저 AP의 김동현 기자인데요. 그 오늘 사드 배치 철회와 이제 한미 동맹 공고화를 두 가지 모두 얘기하셨는데 이 두 개가 좀 어떻게 공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만약에 한국이 사드 배치를 철회하게 되면 좀 어떤 파장이 예상되고 또 다음 정부가 이걸 좀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뭐 좀 그런 생각을 좀 여쭤보고요. 그 두 번째로 그 문재인 전 대표께서 생각하시는 헌법적 가치 중에 좀 제일 중요하다고 꼽는 게 무엇인지 좀 너무 많으시면 세 가지 정도만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I'm Kim Dong-young from AP. You have talked about potential changes that could be made related to THAAD deployment decisions. And you also said that you're going to continue to strengthen the Korea-US alliance. So how do you think these two issues can go hand in hand? If the THAAD deployment agreement is revoked, what kind of ripple effects do you think this will have on the Korea-US alliance? And how do you think the next administration will handle this issue? And my second question is, among the various constitutional values that Mr. Moon has, what would be the three most important constitutional values? 예, 그 이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이미 답을 드렸고요. 우리가 사드 문제를 이렇게 재검토하는 속에는 아까 외교적인 여러 가지 노력들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속에는 미국과의 외교적인 노력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드 문제, 배치 문제를 재검토하는 것이 한미 동맹을 해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Well, I think I have already answered the question related to THAAD deployment issues. And as I said, THAAD deployment issue must be reviewed thoroughly. And in this review efforts, there should also be diplomatic dialogue and discussion with the United States. And I don't think any change in the THAAD deployment issue would in any way damage the Korea-US alliance. 저는 이 헌법적 가치 부분은 이건 추상적인데요. 첫 번째가 정의라고 말씀드렸을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역시 민주주의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분권이 중요하고요. 또 네 번째로 말씀드리자면 통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Well, my constitutional values are rather abstract, but the first constitutional value that I would like to emphasize is justice, second, democracy, third, decentralization of power, fourth, unity. 이렇게 하죠. 스텔라 질문 간단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병정 선배 이어서 질문을 두 개씩 받고 빨리 끝내는 방향. 재검토 하시는 그런 경우에 만약 미국에서 미국 철수 문제를 들고 나오셔서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그럼 박 대통령이 사임을 하더라도 결국 그 총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거라고 지금 말씀하시면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Regarding the THAAD deployment issue, and if there is any change to the THAAD agreement, what if the United States tries to withdraw its army from the Korean Peninsula? How would you react to that? And do you think President Park can also be punished through criminal punishment? 예, 사드 문제는 제가 충분히 아까 설명드렸다고 생각하는데 방금 뭘 물은 거죠? 미군이 철수한다고 미국에서 미군을 철수시킨다고 한다면 어떻게 대응을 하실 것인지. 아, 예. 지금 미군은 주한 미군은 이 남북 간의 평화뿐만 아니라 이 동북아 전체의 어떤 군사적 균형과 평화를 위해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Well, I believe that U.S. forces in Korea currently plays a very critical role for not just the peace in North Korea, excuse me, Northeast Asia, but for the entire world, and it plays a very important balancing role of military powers and promoting peace in Northeast Asia. 과거 김대중 정부 시절에 6.15 정상 회담 때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도 주한미군이 통일 후에까지도 필요하다. 그것을 이렇게 양해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다라는 것을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Well, when President Kim Dae-jung had the June 15th summit meeting with the North Korean leader Kim Jong-il, even Kim Jong-il acknowledged that even after the unification of the two Koreas, there will still be a need to have the U.S. forces on the Korean Peninsula. 두 번째가 뭐였죠? 두 번째가 박 대통령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법 앞에는 뭐 예외가 있을 수 없고 성역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현직 대통령의 경우에 현직 대통령일 때 소추받지 않는다는 그런 헌법상의 특권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퇴임하고 나면 그때는 마땅히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퇴임 후의 형사처벌을 위해서도 지금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그 수사 절차에 협조해야 한다고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의 수사를 거부한 바가 있는데 똑같이 특검에 대해서도 수사를 거부한다면 저는 특검은 강제 수사까지도 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Well, I believe everybody is equal in front of the law, including the incumbent president. Currently, President Park is not being punished because she is the president of the country. But as soon as she resigns, I think she should be receiving criminal punishment.
And also in order to have criminal punishment after her resignation, it is very important to carry out thorough investigation at this point in time, and she must cooperate with this investigation efforts. She has already refused to participate in the investigation efforts, and if she continues to reject to participate in the independent counsel's investigation, I think the constitution and the prosecution should even resort to forceful investigation. 시간입니다. 유관입니다. 예, 지금 잠깐만요. 지금 빨리 끝내달라는 요청이 지금 계속 와가지고요. 지금 중단을 여기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대표님이 저는 시간이 있습니다만 예, 주최 측의 사진이 질문을 예, 이병경 선배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꼭 해야 될 분 한두 분만 더 하고 이렇게 빨리 끝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예, 일식의 이병경입니다. 일단 대원 관련해서 대표님도 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셨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많고 그런 점을 지적을 하셨고 지금 현재도 문제가 그런 것 때문에 난다는 국민의 의견이 되게 많은데 지금 이게 시기에 있어서 대선 후에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헌법에 의해서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면 여전히 그런 문제 제왕적 대통령의 문제가 생기고 그런 위협이 여전히 있다는 그런 불안 조건이 많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Well, Mr. Moon, you have agreed that there is a need for constitutional amendment, and the current crisis of Korea probably was caused in one way or another related to the enormous power given to the president. And after the Mr. Moon, you have suggested that the appropriate timing of constitutional amendment can come after the next round of presidential election. But if the president is elected based on the current constitution, this could lead to the situation, same situation, the president having enormous power and might end up becoming like an emperor. So what do you think about this kind of possibility? 지금 대한민국 헌법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The Korean constitution does not allow emperor-like president as it is now. 지금 대한민국 헌법은 삼권 분립에 의해서 이 대통령의 권한과 직무가 견제되고 감시되는 그 헌법적 장치를 다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The Korean Constitution is based on the decentralization of power, division of power between three government bodies, achieving control and balance over presidential power. 과거에 김대중, 노무현 두 분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The previous president, Mr. Kim Dae-jung and 노무현 were never referred to as an emperor-like president. 오히려 대통령의 힘이 약해서 두 분 대통령이 하고자 했던 개혁조차도 충분히 다 하지 못했습니다. Rather, their presidential powers were too weak for them to push ahead with the reforms that they wanted to carry out.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을 지키지 않고 헌법을 파괴했기 때문에 제왕적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President Park Geun-hye ended up becoming like an emperor because she did not respect the constitution. She destroyed the constitution. 그래서 지금 현재의 박근혜 대통령의 이 헌법 파괴, 국정농단, 권력형 비리 범죄들은 오로지 박근혜 대통령과 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맹종했던 어떤 새누리당 그리고 그것을 또 제대로 감시하고 비판하지 못했던 언론 이런 모든 것들의 어떤 공동 책임이지 결코 헌법의 책임이 아닙니다. The current crisis that we have now caused by the violation of constitution, meddling in the state affairs, bribery and corruption has
is the responsibility that should be taken by President Park and the members of the Saenuri Party who have failed to control an observer. It is not the responsibility of the current constitution. 헌법을 지키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헌법 탓을 하는 것은 책임져야 할 사람들의 책임을 희석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So if we begin to blame the Constitution for those who have failed to respect and abide by the Constitution, I think we are just trying to weaken or dilute the responsibility that should be taken by those who should really take the responsibility. 제가 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구조 또는 지방분권 이런 면에서 분권을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고 한 것은 이 국민들의 분권에 대한 요구가 더 커졌기 때문에 우리 헌법도 거기에 맞추어서 진화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뜻에서 개헌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And I've said that constitutional amendment is needed for change of power structure in Korea in a way that promotes decentralization of power because that indeed is what the Korean people want to see now. So our constitution must be able to evolve with the changing demands of the Korean people. 저기 마지막 저기 질문. This will become the last question. 간단하게. 그 러시아 스푸트니크 이상은 그 촛불 민심이 말씀하신 대로 단순한 정권 교체에 대해 그런 욕구가 아니었다 말씀하신 대로 그 같은 당의 김부겸 의원도 어제 오늘 얘기를 하셨는데 정치 정권 교체가 아니라 정치 교체라는 민심이 담겨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어제 그 개헌론 에 대해서는 아직 시기가 아니다고 말씀하시고 나서 여론조사 결과가 서울 30대 그리고 무당파층에서 일부 3%까지 좀 떨어지신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이제 그 개헌 우리가 그 노무현 대통령 또 그 이명박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도 전부 개헌을 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결국은 막바지 권하고 나서는 개헌이 힘들었다. 그렇다면 이것이 국민의힘이 어떤 형태든지 불권형이든 아니면 4년 중임이든 대학제에서 개헌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그 의사를 밝히시라 하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Well, after you said that this is not the right time for constitutional amendment. In the poll that was taken yesterday, I think your approval rating has gone down slightly among the people in their 30s who are bipartisan. And the previous president,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they have all pledged to carry out constitutional reforms during their campaign, but they have failed to amend the constitution when they were in power. So whatever it is, decentralization or power or dual terms for 4 years, whatever it is, what it is important, I think it's right time for you to express your clear opinions about constitutional amendments. 개헌에 대해서는 제가 워낙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렇게 추가해서 드릴 말씀이 별로 없습니다. 우선 제가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것, 또 지난번 대선 때 이미 개헌을 공약한 바가 있었다는 것, 지금은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는 것, 그 다음에 좀 더 차분하게 시민 참여형으로 개헌이 논의되어야 하고 다음 대선 때 개헌이 공약돼서 다음 정부 초반에 개헌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는 인상할 때 여러 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고요.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사람들하고 비교하는 것은 그거는 좀 곤란한 이야기죠. Well, regarding the constitutional amendments, I think I have already said enough. And as I've said, I agree on the need for constitutional amendments and I've pledged to carry out constitutional
amendments in my previous presidential campaign. And third point is this is not the best time for constitutional amendments. And when we pursue constitutional amendments next time, it should be in a relatively more composed and calm setting, and the people should take the lead in this discussion. And I believe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must be taken by the next administration in the earlier stage of the administration. And that's all I have to say about the constitutional amendments. Thank you. 네, 저기 이제 여기서 끝내기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클로징 듣고 끝내겠습니다. 예. 예, 오늘 뭐 제가 예상했던 질문이 나오지 않았는데요. 저는 지금 가장 걱정되는 것이 이른바 이제 이 코리아 리스크. 지금 사실은 뭐 박근혜 리스크입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 이렇게 걱정들을 많이 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코리아 리스크 저는 크지 않고 안심해도 된다라는 말씀을 조금 강조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과거 2004년도에도 국회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의결이 돼서 대통령의 권한이 직무가 정지가 되고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하는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때도 우리 경제, 안보 모두 아주 안정적으로 관리를 해낸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 경제와 안보는 아주 안정적으로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박근혜 리스크의 어떤 불확실성으로 인한 그런 리스크들이 지금은 크게 다 줄었습니다. 우선 국회에서 탄핵이 과연 의결될 것인가 라는 것이 불확실했는데 압도적으로 가결이 됨으로써 그런 불확실성들은 거의 다 없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헌재가 언제 결정할 것이며 또 다음 대선이 언제 치러질 것이냐라는 것인데 그 점도 거의 예상이 됩니다. 뭐 1월 한 말 정도부터 3월 한 초 정도 사이에는 헌재 결정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그러면 4월 5월에는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저는 다음 대선에서 정권 교체는 확실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보다 민주적인 정부, 그리고 보다 공정한 정부, 보다 시장적인 정부, 이 정경유착이 완전히 청산되고 이 부정부패가 척결되는 그런 정부가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코리아 리스크 걱정하지 마시고 대한민국에 대해서 얼마든지 투자해도 된다라는 점을 마지막으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Well, I did not expect one question that I have been looking for, and that is many people are truly concerned about the so-called Korea risk. Or the Park Geun-hye risk, but I can assure you that you don't have to be so concerned about Korean risk. Even in 2004, we had the similar experience. The National Assembly passed a motion to impeach then president, and at the time, prime minister had to take care of the presidential functions. But even during that kind of crisis, the security and the economy of Korea were managed in a stable manner. So we have experience in dealing with this kind of situation. So even now, when the turmoil is very high, the security and economy of Korea is managed in a stable manner. And I believe a lot of risks and uncertainties caused by President Park have already been mitigated greatly. And there has been a big question mark on whether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will be passing the motion to impeach
President Park, but it has been passed with overwhelming support. So a lot of uncertainties have already been resolved. And from now, we have to think about when the Constitutional Court will make the final verdict and when the next presidential election will start. But the timing is almost very certain at this point in time.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is very much likely to make the final verdict between the end of January and early March next year. And given that assumption, the presidential election will start sometime in April or May of next year. So whoever becomes the next president, I'm very sure that there will be power change, and that is because what the people want. And the next government will definitely become more fair, more democratic, getting rid of the collusive ties between the businesses and the politicians, free from irregularities and corruptions of the previous government. So I can get your assurance. I can give you assurance. Please don't be so much worried about the Korean risk. Mm-hmm. It is a good time to make investment in Korea. So put your bets on the future of Korea now.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participation today.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Thank you again for coming and I close this briefing. Thank you.